혹시 인터파크 티켓 어플에서 이거 보신 분 계신가요? 바로 모바일 티켓 이용하기인데요. 기존에는 티켓 수령 방법이 현장 수령 또는 배송으로 한정되었다면 이제는 모바일 티켓으로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네요. 이 소식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래? 뭐 그냥 지나쳤을 텐데 저처럼 이렇게 티켓을 모으시는 분들 다들 헉 하셨을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모바일 티켓 이용이 시작되고 정착이 되면 아마 종이 티켓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이 되는데요. 사실 딱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맞을 수 있죠? 티켓을 수집하는 분들보다 그냥 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그만큼 환경 오염도 방지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티켓 제작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. 그런데 종이 티켓이 사라지면 아쉽겠다라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. 사실 이 공연이라는 게 순간의 예술이라 MD를 사지 않는 이상 뭐 남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수집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뭐 DVD 뭐 이런 거 수집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사람은 뇌 수집을 해야 하잖아요. 이렇게 이 공연이라는 취미는 뭔가 수집할 수가 없어요. 진짜 딱 보면 끝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이 티켓을 수집하고 있죠. 저처럼 이렇게 수집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. 그런데 이 티켓이 사라진다? 그럼 진짜 없네요. 뭐 프로그램북을 산다거나 아니면 예전처럼 저는 예전에 그 팸플릿 모으고 다녔거든요. 그렇게 예전처럼 뭐 팸플릿을 모은다거나 그래야겠네요. 근데 이건 또뭐 팸플릿이나 프로그램북은 그 당일의 공연을 기억한 뭐 기념품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. 아무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관객 입장으로서 긍정적인 면으로는 모바일 티켓 수령자에게는 공연 정보나 공연장 인근 쿠폰, 할인 혜택 등등 다양한 정보를 보내준다고 하네요. 이 점은 진짜 좋은 것 같네요. 모바일 티켓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, 앞으로 그 종이 티켓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, 각각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.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만나요.